안녕하세요, 장희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상하농원에 조카 다녀왔어요. 아로나 이모 봐봐. 상하농원은 만들기 체험도 하는데 따로 추가로 결제해야 해요. 저희는 성인은 1인당 8,000원인데 회원 가입해서 무료로 입장할 수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입장표 끊고 카론이랑 큰언니는 만들기 체험까지 결제해서 돈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상하목장은 햇병 가려주는 데도 없고 진짜 더웠어요. 거리에는 사람이 많이 없어 보이지만 내부에는 다들 더워서 안쪽으로 들어갔더라고요. 저희는 우선 로니가 동물들한테 먹이를 주는 체험을 하러 갔어요. 로니 때문에 당근을 사러 저희 가족들이 다 앞에 서 있더라고요. 당근을 집에서 챙겨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희는 그냥 여기서 1,000원씩 주고 샀는데 한 3,000원어치 샀던 것 같아요. 울 로니가 이렇게 당근을 들고 토끼에게 먹이를 주고 즐거워했어요. 로니는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 주고 즐거워했던 것 같아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먹이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애들한테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다른 곳도 가고 싶었는데 너무 더워서 상하목장 카페로 피신했답니다. 그럼 이만 안녕.